백두대간이 나무로 뻗어가며 풀어놓은 크고 작은 산 46개가 이어지는 산의 고장 충청북도 괴산. 산과 계곡, 푸른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괴산은 예로부터 신선들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해온 곳인데요. 산 높고 물 맑은 땅 괴산으로 떠납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 새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2022년은 호랑이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이 범 내려오는 대목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이 호랑이의 씩씩하고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셔서 2022년 BTN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입니다. 이 괴산은요, 이름난 명산들로 둘러싸인 멋진 고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만큼 또 멋진 사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보세 좋다. 화양 9곡의 남쪽인 청천면 사담리에 우뚝 솟은 바위산 낙영산. 갖가지 형상을 한 기암들이 많아 마치 선계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낙영산은 암곡미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낙영산 서남쪽 기슭에는 신라의 천년을 고스란히 담은 유서 깊은 사찰 공림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괴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공림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이 바위산이 우람하게 감싸고 있는 이 낙영산 자락에 자리한 이 공림사. 이 천년 고찰임을 증명해 주는 듯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옛부터 신라 경문안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바로 그 신라 경문왕께서 사액을 내린 사액사찰로도 유명합니다. 이 공림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주지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내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일주문 자락을 통해서 보는 이 낙영산 이 기운이 네. 참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한때는 그 137동이라는 전각을 갖춘 대가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6.25 동란을 맞으면서 그 소실이 됐죠. 네. 그 소실된 그 폐사지에 우리 탄성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1981년부터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했습니다. 네. 뭐 현재 건물은 뭐 옛날 그 건물이 다 남아 있진 않지만은 그 옛날 그 신라 그 번창했을 때 그 가람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스님의 안내로 네. 공림사를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하나 샅샅이 이렇게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 공림사는 신라 경문왕 13년인 873년에 자정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조선 초 무학대사의 제자 함허대사가 중창해 함허의 도량으로도 불렸으며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직접 찾아 불공을 드렸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당대 손꼽히는 자복 사찰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뭐
멋진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네. 이 나무가 볼 때는 이야 진짜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님, 네. 이 공림사 경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러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네. 진짜 그야말로 일품인데 네. 특히나 이 나무는 아까 보니까 1982년에 네. 990년 된 나무다라고 이렇게 그 비석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1030년 1030년 됐죠. 이야. 계산할 때 계자가 느티나무 계자예요. 아. 그 계산의 또 이 대표적인 나무들이 느티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림사에서도 이 느티나무 이렇게 군락을 이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네. 특히 이 나무는 그 공림사를 대표도 하지만은 계산군의 이 보수로 지정이 돼 있는 나무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게 그 나라에 큰 뭐 전란이 있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뭐 6.25 동란 때라든가 8.15 광복 해방 때라든가 그때는 이제 울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제 이렇게 또 뭐 절에라도 이제 그 큰 일이 있을 때는 네. 또 나무가 이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이야, 이 나무에도 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 깃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신령스러운 이 느티나무를 과연 어느 분이 심으셨을까요? 그 우리 이제 이 공림사 창건이 그 신라 경문왕 때 자정 스님이 창건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자정 스님 당신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때 이래 나무를 심으면서 그게 절의 역사와 같이 해오지 않았나. 그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공림사를 네.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저 봉우리가 네. 이름이 뭔가요, 스님? 낙영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떨 땐 또 미륵봉이라고도 그래요. 네. 역시나 네. 이 바위산이 네. 웅장하게 우리 공림사를 잘 네. 감싸주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이 뭐 우리 네. 대한민국 사찰들이 네. 멋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네. 역시나 공림사도 명산대찰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도량이네요. 네. 이 낙영산과 공림사가 참 잘 어울리죠. 네. 그 낙영산 할 때 낙자는 떨어질 낙자, 네. 영자는 그림자 영자. 그래서 그림자가 떨어졌다는 그런 그 옛날 그 전설이 있습니다. 당나라 고종 때의 일입니다. 낙양성의 무덕마을 공중에 어느 날 갑자기 탑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설의 황금 밀탑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탑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소문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움직이는 탑의 뒤를 조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신비한 탑의 그림자가 멈춰선 것은 신라 땅의 한 바위산.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린 탑의 그림자를 찾아 그 바위를 깨기로 하는데요. 깨진 바위 안에는 황금 밀탑은 온데간데 없고 미륵장육 삼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이 바위산의 이름을 황금 밀탑의 그림자가 떨어진 곳이라 하여 낙영산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아, 황금 밀탑의 그림자가 떨어진 산, 낙영산. 야, 이름마저도 아주 시적이네요, 스님. 네. 그 예나 지금이나 그 황금이 얼마나 그 귀합니까? 네, 비싸죠. 예, 비싸죠. 그 우리 그 쉽게 탐심을 부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그 황금 밀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심으로 바라다 봐야 보이는 그 탑이 황금 밀탑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황금 밀탑이 항상 이렇게 비춰주고 살펴주는 곳을 낙영산, 공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리에 네. 이렇게 새롭게 네. 탑을 조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 네. 그 저쪽에 관음전 옆에 석가탑을 모시고 네. 또 지금 이것을
모신 이 적광탑이라고 그래요. 적광탑. 예. 네. 1993년도에 석가탑과 이 적광탑을 모시면서 이것이 두 마리의 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금 밀탑의 화연이며 두 마리의 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아름답게 네. 조성된 탑입니다. 네. 네. 공림사 중심에 자리한 5층 석탑 뒤로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 자리합니다. 이 공림사의 주 불전인 대웅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역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 네. 이 문수보살 그리고 네. 보현보살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네. 또 물론 이 최근에 조성되긴 했지만 네. 이 닷집도 정말 화려하고요. 네. 아 정말 이 의미 있는 주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계산은 이 그 지리적으로 이 험준한 이 중령을 걸치지 않고 영남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길목이라고 그래요. 네. 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이렇게 이 그 우리 그 침범을 하면서 네. 이 공림사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공림사 이 도량이 가람이 너무 웅장해가지고 감히 이 도량에 들어오지 못하고 불화살만 쐈다고 그래요. 불화살만 쐈는데 그때도 많은 그 정각들이라든가 이 화마루 해서 이 문화재들이 소실이 됐어요. 네. 그때 불길이 이 대웅전으로 올 때 네. 갑자기 역풍이 부르면서 그 불길이 꺼졌다고 그럽니다. 와. 그때 아마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네요. 네, 네. 이 마치 이 적벽 대전에서 네. 이 적벽가를 보면 또 이 동남풍을 빌어서 또 전쟁을 또 이렇게 또 순탄하게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것처럼 네. 바람으로 인해서 네. 임진왜란 때 화마를 면할 수 있었다. 네. 야,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네. 우리 공림사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2022년 네. 많은 불자들도 네. 진짜 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즈넉한 풍경을 선사하는 공림사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님, 네. 이 공림사에 네. 귀한 문화재가 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바로 이 동종인가 봅니다, 스님. 예, 지난 2019년도에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로다가 지정된 이 동종입니다. 네. 이것이 영조 즉위 25년에 조성된 거예요. 그 한때는 그 대웅정 법당에서 이제 이렇게 종을 그 동종으로 썼고 네. 실질적으로 썼다고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전각이 소실되고 이렇게 하면서 땅속에 묻혔던 거예요. 예.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어느 날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동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 절에 처음 왔을 때 스님 되기 전에 그 과정을 행자라고 하는데 네. 행자할 때 그때 밥종을 공양종으로 썼었어요. 아, 이 귀한 문화재를. 예. 그때는 몰랐지. 그리고 계속 이 공양종으로 쓰던 것을 어느 눈 밝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 귀한 거를 그 이렇게 공양종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놓고 있던 거를 귀중하게 모셔놓고 있던 것을 지난 19년도에 이렇게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죠. 네, 제가 뭐 큰 안목은 없습니다만 예. 얼핏 보니까 이 불보살님이 또 네. 조성되어 있고 네. 또 위쪽에 상단부에 또 옴자가 또 네. 새겨져 있고 네. 이 조형미나 이런 균형미가 잘 잡힌 크진 않지만 네.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공림사 선빵 건물 뒤쪽에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인 괴산 공림사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조선 숙종 14년인 1688년에 세운 사적비에는 공림사의 유래와 연혁, 비의 건립 경위 등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완전하게 남은 비문은 조선 중기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천년 역사의 공림사가 네. 또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면서도 네. 이렇게 사적비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네. 폭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존하는 공림사의 역사 자료 중에는 사실 이 사적비가 최고의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이상 더 잘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네. 자정선사와 네. 이 경문왕 이 이야기가 또 사적비에도 네. 담겨져 있다고요. 신라 48대 임금 경문왕은 어느 날 법력이 뛰어나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한 자정대사에 대해 듣게 됩니다. 불교 진흥을 통해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경문왕은 자정대사를 국사로 봉하고 입궐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정대사는 세속을 떠난 납자로서 다시 세간에 나갈 수 없다고 사양하고 낙영산에 은거합니다. 왕명을 단박에 거절한 자정대사. 그러나 경문왕은 자정대사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겸양과 덕에 한 번 더 탄복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자정대사가 추석하는 절에 직접 공림사라는 이름을 지어 사액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이 경문왕이 이 자정선사를 그렇게 모시고자 했지만 네. 완강이 거절하자 이렇게 네. 사액까지 내리면서 네. 이 공림사라는 네. 이름이 생겨난 거네요. 네, 네. 이 공림사가 한때는 이제 그 조선 초에 함어당 득통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네. 그 당시에 또 위상은 현재의 이제 법주사 위상보다 더 이렇게 버금 이상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오랜 네. 역사 속에 네. 이 사적비를 통해서 이 공림사의 역사를 위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역대 이 계산 조사부터 시작해서 중창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우리 주지스님에 이르기까지 네, 네. 많은 분들의 이 피와 땀으로 이 천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 공림사 네. 앞으로 수만 년 동안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사찰의 창건주나 중창조 스님의 공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전각 조사전. 이곳 조사전에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림사를 1981년부터 13년간 손수 재건한 진공당 탄성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조사전 안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네네. 탄성 대종사 진영 이렇게 네네. 진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네. 이 도량을 쭉 둘러보니까 네네. 공림사와 이 탄성 대종사님 우리 큰 스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한때 그 임진왜란 때 전소가 대웅전만 남고 이렇게 다 이 전소가 됐었다고 그랬죠. 6.25 때는 그 아군의 토벌군에 의해서 전소가 됐었다고 그랬죠. 그 전소가 된 그런 사찰 폐사지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폐사지였었다고 합니다. 우리 탄성 스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폐사지와 다름없는 곳에 오셔가지고 그 전문적인 어떤 뭐 목수일이라든가 뭐 전문가의 일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일은 손수 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대에 공림사가 있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탄성 큰 대종사님, 우리 은사스님이시죠. 아, 예. 이 탄성 큰 스님께서는 그야말로 공림사의 중창조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창주시죠. 예예. 어떤 어른이신가요? 참 우리 이제 은사스님께서는 검소하시고 소박하시고 아주 소탈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제 대한불교 조계 중에 총무원장을 두 번을 역임을 하시면서 두 번 다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지러운 시기에 종단에 올라가셔서 중책을 맡으셨다가 네. 종단이 안정이 되면은 항상 다 두 번 다 이렇게 이 안정이 되시면은 항상 공림사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두 번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소탈하시면서도 검소하시고 이런 모습 꼭
우리 탄성 스님, 탄성 은사 스님께서는 꼭 봄바람과 같으신 분이었다고 봅니다. 예. 봄바람. 예.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차분하고 항상 잔잔하시죠. 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항상 풍파가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한번 우리 이제 스님께서는 큰 소리를 한번 내시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잔잔하게 이렇게 그 아우르시고 항상 이렇게 상자들이라든가 그 신도님들을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이런 모습을 인자한 모습을 보이셨지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이렇게 딱 우리 큰 스님 뵈도 인자하시고 네. 후덕하신 그런 어른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림사 뒤뜰에 마련된 승탁구역에는 지난 2000년에 열반에 드신 탄성 스님의 부도 한기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종 모양의 석종형 승탑 두 기가 모여 있습니다. 이 승탑 또는 뭐 부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스님의 살이나 유골을 모신 탑인데 저렇게 나란히 두 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단아한 듯하면서도 뭔가 정갈한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앞에 이렇게 이 부도와 이 비석은 이거는 이제 진공당 탄성 스님의 이제 부도고 네. 뒤에 저기 모셔져 있는 부도 두 기는 그 충청북도 문화재 그 계산 공림사 승탑이라고 그래요. 네.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공림사의 저 정도의 승탑을 이뤄 모실 정도면은 공림사에 옛날에 큰 어떤 또 역할을 해주시고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 분으로 알아야 되겠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네. 공림사에 대해서 네, 네. 새롭게 또 기억하고 또 이 네, 네. 천년 고찰 이 공림사 특히나 이 탄성 대종사님에 네. 의해서 중창된 이 멋진 도량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네. 또 이 부처님의 가피 듬뿍 받는 네.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새해는 이 공림사에 오셔가지고 더 이렇게 기원하고 정성을 들이면은 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스님의 네. 그 따뜻한 설명 덕분에 네. 비록 날은 춥지만 네. 마음은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세요. 네. 예.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거의 모든 전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공림사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불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금 밀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낙영산 공림사 둘러보셨습니다. 이 괴산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중창과 소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예전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랜 세월 우리 역사와 함께한 깊은 불신만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멋진 도량이었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 새해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러분의 따스한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천년을 살아온 우람한 느티나무가 지키는 괴산 낙영산 공림사. 그곳엔 무수한 위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천년고찰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